마지막 그 결선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뭐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동안 1년 동안 딱 온 그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셔가지고 좋은 경기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한국 축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시도를 많이 해주시면서 유소년들의 그런 한국 이어나갈 수 있는 한국 대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여러 지도자님들이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이 앞에 단상에 보시면 이 테이블 좌측에 있는 게 이 결승전만을 위해서 제작된 그 골든볼입니다. 네. 좀 떨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떨리긴 한데 제가 1년 동안 그 지역리그를 통해서 아이들이 뭐 수업도 열심히 잘했고 또 훈련도 잘해서 오늘 이 마지막까지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쁘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경기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후회 없는 경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동리그에 속해서 1년 동안 그 리그를 하면서 그 중동리그에 있는 그 팀들이 상당히 그 좋은 팀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경기력이 별로 안 좋다가도 그 좋은 팀들하고 경기를 1년 내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중에 돼서 보니까 그 팀이 그 나도 모르게 많이 좋아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결승을 앞두고 이렇게 준비를 그 생각을 해보면 그 좋은 팀들하고 그 리그를 이렇게 해서 저희 팀이 이렇게 좋아진 만큼 그 유종의 미를 잘 걷어서 그래서 좀 그 후회 없는 그런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우리 이승우 군은 하여튼 큰 경기마다 그 골 결정력이 아주 탁월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작년에도 그 축구 천재 백승호라는 선수가 있듯이 그 선수 모태로 해서 그동안 열심히 잘 훈련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고요. 배짱도 좋고요. 몸싸움도 즐기고 아주 운동장에서 자기 플레이 스스로를 자기가 즐기면서 하니까 그런 좋은 득점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승재 선수는 그 밖에서 보시는 거하고 달리 그 뭐 좋은 재능을 갖고 있지만 또 지도를 막상 해보면 훈련하는 습관이나 성실한 면이나 그런 것들에 그 지도자들이 너무 그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능력도 좋지만 또 지도를 해보면 그 선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그 훈련하는 태도나 습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나중이라도 더 크면 클수록 더 잘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부양초하고는 사실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경기입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같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많은 경기를 보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결승전까지 이렇게 강팀들을 다 물리치고 올라왔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선수보다는 전체적인 팀 분위기나 팀 전력이 상당히 우수한 걸로 예상이 되고요. 뭐 짧게 봐서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 11번 이승재 선수는 네, 아주 스피드도 좋고 뭐 그 골 결정력도 좋고 좋은 그 어떤 기량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에 대해서 칭찬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대동초와 몇 번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항상 그 뭐 결승이나 항상 그 중요한 그런 그 경기 때마다 이렇게 그 대동초와 경기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8강에서 지거나 항상 고비 때 만나는 팀입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저희가 좀 그 뭐 작년 같지 않게 좀 준비를 잘 해보려고 하고 또 뭐 특히 잘 아시겠지만 대동초는 뭐 조직도 좋고 또 거기에 또 승우라는 그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적인 다른 선수들도 다 뭐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서 아무튼 뭐 조심스럽게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승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분을 잡고 부양초 오늘 갑으로 드셔야 될 겁니다.
우선 4년 만에 중등 축구에 복귀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어린 선수들하고 같이 운동장에 뒹굴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어린 선수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순수하고 스폰지와 같은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정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모든 부분을 주면 주는 대로 아이들이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진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무패의 전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 비긴 것은 있지만은 접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중학교가 작년 11월 3일날 창단했거든요. 모기업에서 저 프로 4학년생 같이 똑같이 모든 지원을 다 해준다 해가지고 힘들게 자입원 타입한 애들이 장영중학교 와가지고 제가 11월 3일 창단했는데 창단하자마자 두 달 지나고 석 달도 안 돼서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 정말 힘들게 애들이 운동하고 했는데 뭐 주위에서 뭐 군인이나 뭐 도와주시는 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지원이 끊겨버리니까 정말 힘들게 했는데 정말 어찌 보면 저도 뭐 성실하면서 우승도 해보고 많이 해봤지만 지금 심정은 정말 간절합니다. 간절하고 꼭 뭐 이런 말 옆에 감독이 계시지만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이거 좀 꼭 좀 보내주십시오. 그 전임 안영복 감독님께서 작년 겨울에 갑작스러운 타계를 하셨어요. 그 안영복 감독님은 제가 시럽팀 감독 시절에 제 제자였는데 신갈곡 꼬치를 하다가 원삼중학교 감독으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너무 처량하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 영시 축구센터 총감독이신 송영대 총감독님의 부름을 받고 이것도 내 운명이구나. 우리 제자가 못다해 이룬 것을 제자 안영복 선생을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을 진짜 잘 가르쳐서 거기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 그 빈자리를 좀 채워주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원삼중학교 처음에 왔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원삼은 중계할 때 감독님 말씀하신 그때는 조직 얘기 뭐고 좀 덜 안 듣고 요번 시합에 제가 두께를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보니까 팀 조직 얘기고 뭐 이런 모든 면이 제가 저 요번에 왕정원 본 팀 중에 제일 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9번 10번 그 선수는 어찌 보면 뭐 중학교 수준이 아니고 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점수를 매긴다면 만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운동에 만점 없는 것 같고 한 9점. 예, 90점. 예. 점수를 먼저 90점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창녕중학교 선수들 저도 중계연맹전 때 창녕중학교가 다구장에서 게임 뛰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팀이 아이들이 크고 빠르고 빠른 선수들이 많은 것은 알지만은 그렇게 체격적인 조건으로 그렇게 큰 선수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본기가 아주 철저히 잘 돼 있고 또 그 팀의 단단한 수비 조직력 그리고 빠른 10번 선수 15번 선수 주장 선수 손가련 선수를 비롯해서 16번 신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16번 선수를 지금 현재 청소년 대표고 연세대학교 1학년에는 백성동 선수를 연상할 정도로 굉장히 민첩성이 좋고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10번 선수를 또 칭찬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 선수가 빠른 발을 이용한 그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창녕중학교 선수들은 단단한 수비 조직에 의한 또 빠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카운터택이 가능한 팀이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이 지도를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90점 주고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설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최고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성 농장에 전용구장 집비가 운동하고 있고 또 부곡에 사면에 있습니다. 또 아마 대한민국의 초중고 뭐 다채가지고 공성 농장에 야간에 불 켜놓고 야간 개인 연습하는 거는 창녕중학교밖에 없으십니다.
왜냐면 인구가 작다 보니까요. 다 뭐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생긴다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 계기를 가지고 저희들 열심히 하고 뭐 주위 이제 알리신, 솔직히 이제 청담할 때도 뭐 회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에서 급하게 청담한다고 뭐 교육청이나 뭐 동창회나 이렇게 우리말로 끼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급하게 선전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우승 저구선이란다. 조금 죄송합니다. 우승 너무 열망하다 보니까 많이 노는데 저 결승전 계기로 주위에 이제 동문들아 이런 데 많이 알려졌습니다. 알려졌으니까 이 계기로 솔직히 우승하든 안 하든 이 계기로 해가지고 아마 축구에 대해서 이제 붐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또 감독님. 정말 처음에 코치로 왔을 때는 예선 통과하는 걸 제가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16강, 8강 그리고 준결승, 결승, 우승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팀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최고의 감독이 아니고 또 최고의 선수가 아니고 최고의 팀이 아닙니다. 3.1 공고팀은 그러나 저희는 항상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보다 훌륭한 팀들보다 더 앞서는 이유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한테 많이 부족한 감독과 선수들이지만 저희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노력으로 채우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왕중왕전 결승까지 진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아이들하고 그냥 즐기면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해서 결승전을 임할 각오입니다. 올 초에 저희가 부상 선수가 좀 많아가지고 좀 시즌 초반에 좀 힘들었는데 조금씩 회복하고 그다음에 올달쯤 다 회복을 해서 복귀를 해서 등교를 해서 지금 올리그에 19승 임으로 무패로 올라왔는데 지금 예선전에서도 지금 나름 뭐 우리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해주고 몇 게임 결승이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부경고등학교가 제 모교고 모교에 큰 선물을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의외로 동네 고등학교를 참 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수들이 그 고비를 넘기면 어떤 고비를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배군기 우승할 때도 그랬었고요. 결승에서도 14분 만에 또 두화를 먹고 두 골을 먹고 또 5대2로 저희가 상대를 뒤집었거든요. 저희 선수들이 올해 좋아진 부분이 뭐냐면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포기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끈끈하게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금호고등학교 상대는 선수권도 우승을 했고 또 저희도 배군기에서 올해 우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선출적인 선측면에서 저희가 금호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결코 앞서지는 않지만 저희 선수들의 어떤 그 열정은 다른 어떤 팀 못지않은 못지않은 그런 어떤 강인한 전신력에서 비롯한 그런 아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안동고등학교가 제가 지금 올라온 게임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학년 선수들이 지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서 조금 아니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예선전 64강, 32강, 한 16강까지 또 아직 조금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안동고등학교 게임할 때도 3대1로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후반전에 수비 조직이 무너지면서 두 골을 먹고 페널 차가지고 이겼는데 이 게임을 계기로 조금 선수들을 조금 정신적인 부분을 끝나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풍생하고 메탄 경기에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선수들이 조금 강해서 조금 게임이 좀 쉽게 풀린 것 같고 안동고등학교 게임이 제일 좀 힘들었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회만큼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제가 큰 대회 결승 처음 올라와 보는데요. 다른 경기도 좀 많이 긴장될 것 같고 지금까지 쌤들한테 배운 대로만 잘하고 저희가 무엇보다 부경고등학교보다 정신력에서 많이 앞설 것 같은데 열정하고 뭐 정신력에서 앞서가지고 무조건 우승하겠습니다. 왕중왕 결승까지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동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놀토예요. 놀토인데 전교생이 다 전철 타고 올라올 겁니다. 그 동문들하고 예, 동문들하고 다 올라오고요.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12번째, 13번째 선수가 돼서 많이 응원할 거라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저 마산, 부산, 경남 동문회에서 한 600명 정도 올라오시고 그다음에 재경여 부경고등학교 서울 쪽의 동문님들도 한 4,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제 학생들은 지금 여학생들이 많아서 응원하고 내려가면 새벽 시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많이는 못하고 한 100명 정도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여유가 있으십니까?